탑다운식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XM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계에서도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말이죠. 사용자가 온오프라인상에서 제품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을 구독하거나 구매하는 역할까지를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의 마케팅은 그 마케터가 원하는 타겟, 그 다음에 마케터가 원하는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수행을 해주느냐, 수행을 해주지 않느냐가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케터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 플로우를 상에서 전이를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험이나 아니면 정보나 이런 것들의 크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이상에서의 경험들을 갖다가 오히려 거꾸로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탑다운식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새는 마케팅에서의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라는 그런 마케팅이 주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디지털의 콘텐츠라든가 제품을 갖다가 경험을 하게 될 때 말 그대로 뜨게 된 1차적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자체도 개인화가 돼서 뜨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30대의 여성, 도시에 사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세그먼트를 나눴다고 한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제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가격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고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더 세분화된 세그먼트를 이루어낼 수 있고요. 그거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구매를 하는 사이트의 페이지 자체의 구성을 바꿔가지고 사용성을 더 강화시키고 구매를 촉발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학습을 할 때의 경험 전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인지를 할 때의 경험 전이, 사용자가 구매를 할 때의 경험 전이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루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접점에 있을 때의 전이를 따로따로 분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입체적인 사용자 경험 관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CJ 모델은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가 올바로 그 모델을 갖다가 안착시킬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